시작하도록 하자. 대몽항대. 몽골과의 접촉. 자, 징기스칸도 아니고 칭기스칸이 부족 통일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거란족이 몽골군에게 쫓겨 고려에 침입을 합니다. 아, 거란이 먼저 왔군요. 고려는 몽골군하고 연합을 했어.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격퇴했습니다. 자, 몽골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대요. 뭐, 몽골군에 쫓긴 거란족을 같이 연합을 했었다라는 거,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격퇴했다라는 거. 자, 몽골과의 전쟁, 1231년부터 우미 장장 39년 동안 했네요. 그죠? 1차 침입, 2차 침입 볼게요. 몽골의 사신 피사를 구실로 침입을 했어요. 몽골 사신 이름이 뭐야? 저고여예요, 저고여. 이름이 이상하죠? 귀국 도중 국경 부근에서 피살됐어요. 귀주성 등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박서라는 사람이 활약했대요. 귀주성. 왠가 보죠? 귀주? 그래도 추운 것 추워요. 더워. 바람이 불면 추워. 에어컨이야, 이거. 냉기야, 냉기. 컴퓨터 에어컨 왜 설치한 거예요? 스페어야, 스페어. 원장님이 워낙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하나 더 달았어. 이 바깥에랑 여기 작년에. 자, 2차 침입 볼게요. 최씨 정권의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수도를 옮긴 거지. 임금이 도망간 거죠. 재침략. 김윤우랑 처인 부국민이 몽골군 살리타를 사살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야, 어떻게, 야, 이 일반인이 외국 그 강대국의 사령관을 갖다가 죽였어요. 이건 대박이죠. 그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몽골은 금 정복 후 계속 고려에 침입합니다. 2차 침입 때한 번은 강화도 천도했고 재침략한 다음에 뭐예요? 김윤후예요. 그 다음에 처인의 부국민들 사람들이 처인성인가요? 이 처인성이 어디로 돼 있어요? 용인이라고 돼 있죠. 용인 맞아? 용인. 처인성. 몽골의 1차 침입 때 충주성에서 관노비들이 그저 관에 소속된 노비들이 활약하였고 처인성에서는 용인이에요, 지금의 김윤후랑 처인 부국민들, 처인성에 사는 사람들 민간인들이죠. 활약했어요. 53년에는 노비들과 힘을 합쳐서 충주성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냈대요. 충주성이에요, 이번에는. 이 사람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네요. 용인에서도, 그 다음에 충주성. 충주성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인데, 그지? 여기에서 한 번, 용인에서 한 번, 충주에서 한 번. 한편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에 반대한 삼별초는, 뭐, 이건 뭐, 좀더 배우려고 하자. 팔만대장경을 조판 만들었다. 민심을 모으고, 자,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던 거죠. 민심을 모으고, 그죠? 하나를 모으는 거죠. 백성의 마음을.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려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자,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뭐냐면, 장장 39년이에요. 우리, 논 있죠? 우리나라 평야에 있는 논들. 그거 1년만 거기서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될까?
나무가 자라고 정글이 됩니다. 2년만 있으면 완전 정글이 돼요. 아마 공룡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39년 동안 내버려 뒀으니 그건 밭이 아닌 거야. 그지? 그러니까 논밭이 아닌 거야. 완전 숲으로 바뀌어요. 정말로. 자, 부인사에 초조대장경 판목하고 황룡사 구층 목탑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뭐 비슷한 건가 보죠? 그죠? 없어졌어요. 되게 중요한 건가 보죠.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써놓은 집착하는 거 보면 국사책에서 그지? 어마어마한 거였나 봐요. 몽골과의 강화. 우리는 표현을 강화라고 쓰고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강화가 뜻이 정확하게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사전이죠. 이거는 아니죠. 이거죠.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화친한다. 그지? 화해한다. 이런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몽골과 이제 전쟁을 중지합니다. 무슨 강화야? 항복이지. 그지?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편안하게 우리 너무 쪽팔리니까 조금 좋은 단어를 써준 거일 뿐이야. 알았지? 항복, 몽골과 몽골에게 항복 이렇게 쓰면 역사책이 이상해 보이잖아. 그지? 그렇죠. 최씨 정권 붕괴됩니다. 최의가 피살이 됩니다. 최씨 정권이. 저번에 마지막이 누구였었지? 최의가 피살된다고? 이 사람이네요. 최의가 피살됩니다. 앞에 하나, 둘, 셋, 네 명인데 마지막 피살됩니다. 최의가 피살됩니다.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와 강화를 체결합니다. 뭐 몽골 사람인가 보죠.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의 개경환도 거부. 개경으로 오는 거를 누가? 무신 정권은 그저 거부합니다. 무신 정권은 붕괴합니다. 임유무가 피살됩니다. 임유무는 무신 정권의 마지막 권력자였대요. 임유무는 이 사람입니다. 마지막 권력자가 그죠? 어떻게든 피살됩니다. 무신 정권이 그래서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자. 보수 세력은 끝까지 지키려고 그러지만, 그죠? 이게 이제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정부가 개경에 환도합니다. 삼별초의 항쟁. 개경 환도에 반대해서 진도, 배중선이 지휘해요. 자, 제주도는 김통종, 그죠? 진도, 제주도로 이동을 합니다. 삼별초가 항쟁합니다. 려원. 뭐예요? 고려 원나라죠. 연합군에게 진압당합니다.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줍니다. 삼별초가 연합군이 아니라 그지? 좋죠. 원의 내정 간섭 저번에 살리타 많이 찾아보지 않았었냐? 응? 기억나냐? 논의 시간에 찾은 거 아니야? 아이씨, 무슨 뭐지? 여기 나왔었잖아. 살리타. 김윤우랑 천 살. 목도 있네. 목 잘려 죽었나? 살리타이.
자살로? 여기까지는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고 2차 침입 당시를 들여다보자. 살리타이가 주장으로 침략을 했는데 그는 강화도를 직접 치지 않고 본토를 처참하게 유린하여 항복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그들의 압박이 처인 상황에서 살리타이가 화살에 맞아 전사했대. 아, 수원의 속현이야. 처인성이 수원의 속현. 어저께 그 저번에 배웠었죠. 주현하고 속현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도양계에서 어저께 배웠잖아. 맞지? 지방간이 파견되는 건 주현이고요. 속현은 뭐예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수원의 속현이 처인성이래. 수원 옆에 용인 있잖아요. 그죠? 맞아? 처인성이 용인이래매. 이게 직접 이 사람이 활 쏜 건 아니겠지? 누구 화살에 맞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읽어보면 재밌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만 하자. 살리타이라고 돼 있네. 살리타. 뭐 그놈이 그놈이지. 어차피 그 몽골 이름을 갖다가 한글 네 글자로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원나라의 내정간섭 볼게요. 고려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고려의 제도랑 풍속은 인정합니다. 뭐야? 고려의 독립국 지위를 유지했어요. 국왕을 통한 간접지배. 고려 국왕이 원의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시킵니다. 고려 왕자는 원나라에서 성장해야 돼요.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자, 정동행성. 정동은 동쪽을 정벌한다라는 뜻이래요. 정동은 일본을 정벌한다라는 뜻이래요. 행성은 원나라가 자신의 직할지에다 통치와 군사행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예요. 기구예요. 행성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예요.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거죠. 일본 원정이 목적이다. 원정 실패 후에도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유지됐다. 정동행성이 관제랑 그저 왕실 용어를 격화했다. 낮췄다라는 거예요. 충자가 붙은 시호를 사용했어요. 왕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요. 충자가. 왕이 뭐 누구한테 충성을 하냐? 제일 센 사람인데. 폐하라는 단어를 이제 못 쓰고 전하가 된 거예요. 전하. 태자라는 말을 못 쓰고 뭐가 된 거예요? 세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충자를 넣어야 되고요. 영토상실, 쌍성총관부 화주에 동령부, 탐나총관부를 설치했어요. 화주, 서경, 제주도에. 그리고 직접 지배했네요. 지도에 있나요? 그 다음에 과도한 조공을 요구했어요. 금과 은과 인삼하고 매, 환관, 공녀. 우리 이거 드라마 이거 뭐였지? 몇 년 전에 한 거 있었잖아. 원나라 나오는 거 그 여왕 뭐야? 뭐였지? 그 여자 누구지? 아이씨. MBC에서 했던 거 같은데. 아, 돌아오셨다.
공녀 나오는 거야. 공녀 치면 나올 거야. 공녀. 그렇지. 귀여워. 방금 있었어요. 귀여워. 자, 그 기왕후가 공녀로 팔려간 거잖아요. 잡혀간 거잖아요. 그 환관이랑 같이 갔잖아. 그지? 봉고가 원나라에서 이걸 요구를 했어요. 매도, 응방이라는 거. 자, 매를 잡아서 길러서 원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설치한 특수기구예요. 응방이라는 게. 매를 잡아서 완전히 훈련을 딱 시켜놓은 거, 완전히. 응? 응. 매를 갖다가 전투에도 활용한 거야. 첩보용으로. 소식도 전하고. 그지? 공녀, 원나라의 요구로 보내진 고려의 여성들이에요. 고려에서는 딸을 공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했대요. 조혼이 유행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금과 은과 인삼하고 매하고 환관하고 공녀를 조공으로 요구를 했어요. 문물교류, 고려에서는 몽골풍, 원나라에서는 고려양이 유행했다. 몽골풍이 뭐냐? 원간섭기에 고려에서는 변발, 변발 알지? 황비용 머리. 이 여기는 대머리인데 이 뒤에랑 옆에 뒤에를 이렇게 이만큼 따서 다니는 거 있지. 그게 변발이야, 변발. 그리고 몽골식 옷 있잖아. 좀긴 거, 그지? 그지? 그다음에 몽골어, 몽골풍이 유행했대.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옷과 음식이 유행했는데 그런 유행을 고려양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몽골 거 흉내내는 걸 몽골풍이라고 그랬대. 뭐라 그러더라? 설렁탕, 만두, 그다음에 연지곤지, 그다음에 뭐 되게 많은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응? 몽골풍? 몽골풍을 쳐보면 알겠죠? 어디 거야? 아, 쪽두리도 그거였어. 장사치, 벼슬아치, 치라는 게 그지 몽골어에서 나온 거래요. 또 두루마기와 같은 저고리와 같은 의복도 몽골의 영향에 있었던 거래요. 연지 찍는 거, 여성의 옷걸음에 차는 장도, 은장도 같은 거, 이것도 그런 것도 다 은장도 차고 다니는 것도 다 몽골 거래요. 그 공탕, 설렁탕, 이게 몽골 거예요. 은장도도 그렇고요. 신부가 쪽두리 뭐 이런 거 다. 자, 뭐그 정도로 볼게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권문세족이 등장했어요. 문벌기족, 그 다음에 무신이, 그지? 호족 다음에, 이번에는 권문세족이에요. 원나라의 세력에 기대어서 부와 권력을 유지했어요. 친원적 성향이겠죠. 원간섭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에요. 주로 음서, 우리 음서제도 몇 품? 5품. 뭐라고 그러지? 음서제랑 뭐라고? 공음전이에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그죠? 했던 거예요. 주로 음서로 관직 진출을 했습니다.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서 얘네도 대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권문세족도. 국민왕의 개혁 정치. 자, 15세기 원나라에서 이제 원나라가 끝나고 교체기였어요. 원나라가 쇠퇴했을 때 요때 기왕후가 있었잖아요. 반원 자주 정책.
정동행성을 폐지합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합니다. 그죠? 이건 아예 뺏겼다라고 그랬잖아. 이 세 개는 아까 쌍성 총관부, 탐나 총관부, 동령부는 뭐야? 간접 지배가 아니라 직접 지배했대. 응? 직접 지배했대. 응? 자,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 세력. 이 기철 이게 뭐야? 아, 기화응우에 나오잖아. 기화응우 오빠? 조용. 야, 고려 투기 문신이에요. 친원파요. 기왕후의 친정 오빠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나갔겠어. 권문세족의 최고였지, 그치? 기왕후의 오빠였어. 기왕후가 잡혀갔다. 기왕후의 오빠. 아니야, 기철.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합니다. 관제랑 복식을 회복하고요. 몽골풍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누가? 국민왕이. 정동행성 없애고 쌍성 총관부 치고 기철 제거하고 몽골풍 금지하고. 알았지? 기철이 무슨 철이야 이러지 말고. 기씨잖아. 기왕후 이름이 뭐더라? 찾아볼까? 되게 촌스러웠겠지. 기하후. 기왕후 진짜 있는 기. 한국 이름 없음? 아이씨, 그치. 이쁘게 생겼네. 하지원이랑 강호동이 생각나네요. 미치겠다. 아, 몰라. 아, 됐어, 그냥 기씨, 기씨로 하자. 왕권 강화정책, 국민왕이에요. 신돈을 등용합니다. 이거 신돈도 드라마로 했었지요.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성균관을 정비하고요. 유교교육을 강화합니다. 신돈. 국민왕의 개혁적치는 백성들은 환영하겠지만 권문세족,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 항상? 지금 보수란 말이야. 다 이러는 거야. 진보 마음대로는 뭔가 개혁을 한다라는 건 보수 거를 다 뺏어서 그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신돈. 신돈하면 그 기왕후처럼 드라마가 제일 떠요. 2005년도에 했던 드라마. 2005년이요? 왜? 줄거리. 신돈의 드라마 줄거리. 기왕후구나. 그 시기니까. 고려 말 승려 신돈과 공민왕의 대결을 통해 임박한 거예요. 신돈 기왕후구나. 정보사진? 기백가. 이분이 대한민국. 신도는 승려면서 정치가예요. 영상으로 저 얼굴 인식된 걸 봐요.
국민왕에게 환속했어. 겸직하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대. 토지를 농민에게 보급하고 양인이 노비가 된 자들을 석방시켰어요. 양인이 보통 사람이 노비가 된 거를. 이거 저번에 한번 비슷한 거 나왔었죠? 나왔었어, 안 나왔어? 풀어졌잖아. 뭐예요, 그거? 뭐였지? 잠깐만. 전민변정도감법부터 할게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해줘요. 땅도, 이거 지금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거 땅도 빼서 노비도 빼서. 그죠? 공민왕의 목적은 뭐예요?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예요. 국가 재정도 확충하고. 알았죠? 전민변정도감. 신돈을, 국민왕은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이거를 설치했어요. 성균관도 정비하고요. 유교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자, 신진사대부가 나오네요. 그죠? 고려의 멸망이에요. 이제 고려 말이란 말이야. 신진사대부. 이제 조선에, 이제 조선이 나올 차례죠. 신진사대부, 지방향리의 중소지주 출신이다. 성리학을 가학문적 기반으로 했어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어요. 권문세족의 비리를 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처음에는 자기네가 그 진보일 때는 이렇게 이런 비판을 하는데 자기네도 이제 권력을 잡으면 얘네들도 뭐가 돼? 보수가 되지? 그지? 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야. 보수 진보는 항상 진보도 보수가 됩니다. 그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보수라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민왕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누가? 신진사대부가 성장했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 보일게요. 홍건적하고 외구 격퇴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이 사람들은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머리에 붉은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불렸어요. 홍건적 볼게요. 원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에서 봉기한 한족 농민 반란군이에요. 한때는 고려 개경까지 침입했어요. 정세운, 이방실, 이성계 등이에게 격퇴당했어요. 이성계도 그죠? 여기 나오죠. 외구 볼게요. 최무선은 진포 대첩에서 화포를 이용하여 외구를 무찔렀어요. 최영은 최무선 나오죠. 최영은 홍산 대첩, 이성계는 황산 대첩에서 활용했어요. 박인은 스시마 섬을 토벌했어요. 지금 4명 나왔죠. 외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저 옆에 있는 네 분하고 이 사람 앞에서. 자, 신진사대부랑 신흥 무인 세력 잘 보시고요. 고려의 멸망 볼게요. 위화도 회군.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합니다.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영 우왕의 요동 정벌 추진. 요동 뭐야? 어디요? 이쪽. 여기 랴오강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이 요동이죠. 이쪽이어서고 요동 정벌을 추진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합니다. 뭐요? 이성계가 요동 정벌 하려고 가다가 군대를 돌려서 수도로 들어와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킵니다. 이성계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권을 장악한 거예요. 이제 왕이 된 거랑 마찬가지야, 이 상태가.
과점법 실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합니다. 이 이성계는 뭐요? 신흥무인 세력이죠. 신진 관료에게 재분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지네들이 누나 가진 거지 뭐 한마디로 조선건국. 이성계랑 급진파 신진사대부, 신진파에서 신진사대부에서도 급진파가 있어요. 온건파를 제거합니다. 정도전하고 뭐요? 조조는 급진파, 이색하고 정몽주. 우리 정몽주랑 이성계의 아들 누구야? 이방원이. 그 시조 있잖아. 그 초등학교 처음 배우는 시죠. 그치? 잇몸이 죽고 죽고 뭐 있던 거 있잖아. 씨, 창피하게 그래. 이성계는 네 개의 불가론, 네 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유동정벌에 반대했지만 최영의 지시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는데 군대를 되돌려서 개경을 장악합니다. 네, 사불가론은 한번 찾아볼게요. 급진파, 온건파. 고려말 개혁의 방향을 놓고 온건파는 고려 왕조 내에서 개혁을 추진했고요. 급진파는 가라업자라는 거예요. 새 왕조 수립을 원했던 게 급진파예요. 그러면 사불가론은 잠시만요. 기는 뭐다? 훨씬 뭐가 눌려졌을까? 네 개가 안 된다는 거야. 어딨어? 이씨. 작은 나라가 왜 안 되냐면 첫 번째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야. 힘이 약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사철에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농사철에 똑바로. 세 번째는 군대를 동원해서 원정 가면 그 틈에 왜구가 침략한다는 거야. 네 번째는 비가 자주 내려서 악유간호가 활이 녹아서 그래. 이 활이 그게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수십 가지를 갖다 악요로 접착해가지고 활을 만든 건데 악요는 물에 녹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고려 말 때랑 조선 우리 그 활 나오는 영화도 있고 이게 되게 단군 같은 거는 수출도 했을 정도잖아. 그지? 그리고 그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뭐예요? 큰 나라 치는 거 안 되고 농사철이라서 안 되고 외구 때문에 안 되고 활이 그지 활 때문에 안 되고 그지. 이게 사불가론이에요. 다시 한번 써볼까? 뭐 때문에 큰 나라 치는 거 안 되고 또 뭐라고? 두 번째 농사철이라서 안 되고 또 뭐 때문에 안 돼? 외구 때문에 안 돼. 외구 때문에 안 되고 활 때문에 그래. 왜? 장마라고 그랬죠? 장마 때문에. 그럼 악요가 그 활 그 안에 접착해 같은 거예요? 그 악요는 원장님이 가구 공장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모든 가구를 나무는 악요로 붙여. 악요. 악요. 악요는 뭐 동물의 뼈나 그 뼈 같은 걸로 잘 고면 우리 기름 같은 거 뜨잖아. 근데 그 기름 말고 다른 그런 비슷한 거야. 그지? 그런 거를 굳히면 아주 딱딱하게 바뀌어. 동물의 뼈랑 가죽으로 만든 거야. 가죽. 가죽을 끓이면 기름이 나오나 봐. 그게 악요예요. 악요. 식물성 아니 동물성 그 접착제예요. 옛날에 쓰던 거 그렇게 보고 사불가론 봤어요. 사불가론을 봤고 위화도는
위화도가 여기 어디에 있는 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화도 지도만 보자. 위화도 여기 지도가 있나? 위화도가 여기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 섬 있어, 알았지? 강, 그 강하구에, 알았지? 압록강 하류에 여기 강과 강 사이에 섬 지동만 이렇게 하나 있어. 어이.